대선 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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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.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? 이명박 아닙니까? 또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.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국정원 조직도 대통령의 승인 아래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. 심리전단, 국정원 심리전단 개편해서 부정선거 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럼 대통령이 승인한 그 조직 아닙니까? 또 지시 감독 받은 거 아닙니까? 과연 원세훈이 독자적 판단과 기획으로 이러한 거대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기획해서 실행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전 원세훈 원장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. 그분이 혼자서 이런 짓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.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의 책임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겠다.